서검사님, 징계 혐의자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죠? 예. 특별변호인 선임해서 보충 진술이나 증거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선임하실 거예요? 아니요. 2017년에 검찰직 사직 후에 청와대로 이동하셨어요. 네?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하고 있는 거 아셨죠? 아니, 그걸... 청와대 끝나고 신규 임명 방식으로 다시 원소속청에 돌아갔고요. 편법이네요. 아직 지금 이 자리는 얼마 전 폭로 사태를 소명하는 자리 아닙니까? 예? 소명하세요. 예. 남한성 씨의 주장은 자신의 아들의 마약 혐의를 지우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영상에서 주장한 것 중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2017년에 증거를 조작했다 이건데 허위 유포인가요? 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동료 검사라고 사법경찰관한테 제지당해서요. 고의로 지연시켜서 미성년 용의자한테 무기를 때리겠다는 언어폭력 주장은요. 허위입니까? 아니, 그게 참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서요. 그런 말한 적 없으세요? 그러니까 그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서. 고 이창준 검사시죠. 본인을 청와대로 데려간 게. 이유가 뭡니까? 아,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?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죠? 얘는요. 이렇게 가는 데마다 문제 생기는 분이 흔한 줄 아세요? 특검 조사 받았고 위법 정황도 나왔는데 아무 조처 없었잖아요. 그때 조처가 안 됐으니까 현 사태에 이르렀고. 위원회 직권으로 징계 혐의자와 관련된 증인 신문할 수 있는 거 아시죠? 저와 관련된 증인이요? 그게 누군데요? 당시 특검을 맡은 게 황시목 검사. 그때 검사장은 강원철 검사였죠? 아니, 그분을 황 검사도 신문한다고요? 저 때문에? 강 검사께서는 직을 떠나셨지만 사실조회 등의 요구를 위원회가 할 수 있고 현직에 있는 선배님, 황시목 검사 반드시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당당히 소개시킬 수 있는 그런 후배가 되겠습니다. 저 될 수 있어요? 사태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제발 그것만! 그건 안 됩니다! 앉아요. 아, 제발요! 앉아요.